연말은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사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한 해였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 고무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잘 이어갈까? 내년에도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나 해서 이렇게 패널분들을 모시고 더욱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주여행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저는 우주에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회사 정관에 보시면은 우리는 타인의 화물을 운송해준다고 적혀있지만 이제 타인을 운송해준다고는 안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은 보낼 생각이 없어요. 이제 그건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게 사람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사람을 지탱하기 위한 하드웨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은 숨도 쉬어야 되고요. 밥도 먹어야 되고 속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똥도 싸야 되고 뭐 하여튼 해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근데 우주여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는 가장 큰 시사점은 일단은 저는 이게 산업화 될 수 있는 가장 큰 말하자면 가장 유력한 출발점이 저는 우주여행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우주여행을 그 본인은 가기 싫다는 게 꽤 충격이었거든요. 네. 왜냐면 일단 우주여행은 사실은 너무 비싸요. 아, 저는 한 천만 원 정도만 하려고 그랬는데. 네. 검소한 신 대표님이십니다. 네. 네. 그럼 이성문 대표님께 뭐 질문을 드리자면 네. 만약에 그러면은 본인이 우주 인물 그러니까 예산을 무한대로 줬어요. 그러면 본인이 어떤 우주 인물을 하고 싶으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아, 네. 인물을 설계하자면요. 네, 자기가 이제 하고 싶다. 한번 물어보시죠. 바꿔서 물어볼 걸 그랬나요? 네, 이따가 네, 또. 네. 만약에 예산이 뭐 그렇게 무한정이 있다고 하고 굉장히 다양한 지원이 뭐 인적인 지원이든 금전적인 지원이든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당연히 우주 공간에 어떤 삶의 거주지를 짓고. 그게 우주 공간이 떠 있는 거주지가 됐든 어떤 다른 행성에 가든 다른 항성까지 언젠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간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그런 새로운 거주 공간을 만들고 싶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우리 인류가 지구에서 못 살 거잖아요. 있는 자원 다 쓰고 나면은 우리는 언젠가는 떠나야 되고 그게 우리 생에서는 당연히 일어나지 않을 미래지만 고작 우리 몇 세대 또는 한 몇십 세대 정도만 밑으로 가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주정거장이 이제 국제협력으로 개최해졌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달의 우주정거장이라던가 아니면 국제적으로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하는 미션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고 이제 참여하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 건지.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장기적인 유인 우주개발 계획도 없으면서 이제 남의 로켓을 돈 주고 타고 가는 게 관광객이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의 유인 우주 개발 프로그램이 장기적인 게 없다. 그걸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주 개발은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하지만 독자적인 유인 우주 개발을 하는 나라는 이제 세 나라밖에 없죠. 그러니까 러시아랑 미국이랑 중국밖에 없는데 다른 나라들은 엄두를 사실은 안 내고 못 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 독자적인 유인 우주 개발 프로그램을 갖는다? 이건 물리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 경제 성장률 그리고 우주 개발에 이런 국가 R&D를 투자하는 비율을 계속 계산을 해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의 그 세 나라가 하고 있는 유인 우주 개발의 예산만큼을 가는 거를 이렇게 추세를 그려보면 물리적으로 안 나와요. 영원히 못 가요. 우리나라의 현재의 그런 이제 추세상으로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협력을 통해서 우주 개발을 하려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참여를 하는 게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독자적인 이런 의미는 현실 가능하지도 않고 우리가 받은 게 있었으면 우리가 이만큼 성장을 했으니까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거를 이제 나서는 거예요. 국격을 높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주 개발도 좀 접근을 하는 이제 새로운 비전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올해 초에 있었던 그 제3차 우주 개발 진흥 계획도 그런 부분들이 좀 가미가 됐어요. 인류 지식의 확장에 기여하고 국제 사회의 어떤 우주 개발에 일조를 하는 국격을 높이는 그런 좀 의미들이 많이 담겼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도 이제 한 단계를 조금 이제 넘어가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국민적인 결국 세금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 우주 개발은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많이 설득을 하고 여기에 동의가 있어야지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아직 그런데 아직 우리는 그냥
살면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더불어 민간 우주 개발에서도 그런 비전과 현실 가능, 실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입장에서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는데 왜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세금 낭비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우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런 논의들을 하는 그동안에 뭐 정책 협의체나 이런 데 가보면 다 우주하는 사람들만 있었어요. 다 우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해야 된다고 으쌰으쌰 해봤자 그거를 이제 나중에 나중에 어떤 이제 실질적으로 뭐 기재부라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인 예산을 아니 안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설득을 하는데 다른 분야도 중요한 거예요. 뭐 스포츠 하는 사람은 스포츠 중요하고 문화 하는 사람은 다 문화가 중요하고 다 의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하는 사람들끼리 맞아 너 하는 거 좋은 거야. 너 쓰레기 중요해. 이렇게 중요해. 해봤자 좀 넓혀야 돼요. 다른 사람들 우주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우리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질문이 또 오히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말문이 막히거든요. 사실은 시장에서 스타트업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자기들끼리 해서 돈 벌면 되는데 만약에 정책의 영역에 들어오면 그건 다른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공의 예산은 내 예산만 들어간 게 아니라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의 예산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기대를 한다면 그런 소통의 노력들은 계속 필요하다는 조금 시간을 할애를 하든 관심의 영역을 넓히든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정책 하시는 이제 안영 박사님 나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에 바로 반영이 되는 그 대표님들이 나오셨으니까 혹시 지금 사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책이 뒷받침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사업하기 너무 어렵다 네, 이런 게 있으시면 사실은 정책이 저희를 가로막는다기보다는 정책이 없어요. 발사체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실제로 국내에는 외국만큼 그렇게 탄탄하게 놓여있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민간우주 발사체에 대한 그 장려를 2025년부터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인즉슨 이제 2025년까지는 정부에서도 그만큼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도를 먼저 만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도가 필요한 시점들이 올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누구한테 뭐 이걸 좀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저희가 어떤 패러다임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도록 좀 저희 스스로 먼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없다. 아예 없다. 지금 레퍼런스 자체가 없다. 네.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 분야 자체가 어떤 제도와 규제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시장이거든요. 저희는 제도와 규제가 심해져야 저희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대표님들 의견을 들어보셨는데 정책 이제 만드시는 분 입장으로서 뭐 이렇게 변명이라고 하기 좀 네. 지금 마치 박 대표님이 무슨 이렇게 대립 구도를 만드는 것 같은데 그래 재밌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마주보고 대립이 아니라요. 사실은 같이 이렇게 보고 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정책을 만드는 분들은 공무원분들이고 저는 정책을 연구해서 네. 그런 소스를 제공하는 사람이거나 뭐 비판을 하거나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라 정책 연구자이기 때문에 사실 우주 개발이랑 관련된 기업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그 정책적인 효과나 아니면은 요구사항 그런 것들이 거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스타트업이랑 창업과 관련된 이제 지능책이든 규제든 이제 그런 거랑 아마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야 될 텐데 사실은 지금 신 대표 얘기한 것처럼 정책이 없다시피 한 게 맞아요. 우주 쪽의 창업은 굉장히 사실은 생소하거든요. 그렇게 규모도 기업 뭐 수나 규모도 그렇게 이제 크지 않고 이제 글로벌한 어떤 트렌드 또는 우주 개발 시장에서 이런 변화들을 감지를 해서 이거를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로켓 발사체나 이런 것들은 이게 정책이란 게 아까 시장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시장에 맡겨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정책이라는 거는 국가의 공공예산, 그러니까 세금으로 낸 공공예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되는 게 맞느냐 투자가 된다고 한다면 공공의 어떤 자금이 투입되는 게 맞느냐 맞다면 어디 부분에 투입을 해야 되느냐 이제 선택을 해야 되고 규모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만약에 국가적인 예산이 이런 이제 우주 관련된 창업에 투자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들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비전을 보여주거나 해서 설득이 된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올 수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바로 반대로 이제 뭐 정책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업들한테 좀 원하는 게 원하시는 게 있다면 그런 것들도 가능성을 보여줘 봐라는 이제 너무 너무 이제 내놔라 이런 식.
저는 이제 우주 일종의 덕후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근데 다른 사람을 저도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강한 신념이 있고 믿고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증거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많이 저는 찾으러 다녀야 되고 네. 이제 글로벌한 트렌드도 봐야 되고 네.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 인풋을 주실 분들이죠. 네. 필요성 같은 것들을요. 이쯤에서 아주 스무스하게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카톡방을 저희가 이제 개설을 해가지고 그 여기 지금 나오시는 패널 분들 몰래 저희가 좀 받았는데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굉장히 원초적인 이야기부터 하시죠. 그 스타트업 대표님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매출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 혹시 스타트업 투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게 어떤 사이클로 운영이 되냐면 일단 대충 그 제품을 자기네 쌈짓돈으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투자를 받으면은 얼추 이제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바로 매출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리즈 A를 받아서 시장을 확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네 제품을 더 큰 마켓에다 올려놓고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 시리즈 ABC라는 투자를 받으면서 매출의 성장 곡선을 키워나가는 게 일반적인 스타트업의 단계거든요. 근데 로켓은 안 그래요. 로켓은 돈을 다 부을 때까지 매출이 계속 안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품이 그만큼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시리즈 ABC를 받는 과정이 제약회사랑 되게 비슷해요. 제약회사는 제품이 나오는데 한 10년 정도 걸려요, 통상적으로. 근데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말하자면 처음에 시드를 부으면은 뭘 하냐면 그 시드로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 이제 팀원들이 그 돈으로 모여요. 왜냐면 이제 고연봉 직종들입니다 다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시리즈 A를 받으면은 동물 실험을 합니다. 제품을 개발해서 이제 매칭이 됐으니까 그걸로 동물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B, C, D 막 이렇게 받으면서 이제 임상까지 가요. 그러다가 임상까지 갔다가 이제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대부분 그런 회사들은 그래서 매각이 되죠. 그래서 저희 같이 이제 굉장히 오래 걸리는 직종들은 제품이 나올 때까지 사실은 거의 투자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어떤 사이클이 좀 다르다. 네. 그렇죠. 일반적인 스타트업은 시리즈 A만 돼도 매출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주 분야에서는 사실 그런 기업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같은 맥락에서 질문인데 그럼 그렇게 좀 이렇게 어떤 말 그대로 엔젤 펀드를 해주신 펀드를 어떻게 받으신 건가요? 아, 그 어둠의 삼촌들이라고 제가 드러나지 않는 삼촌 클럽이 있어요. 이제 많이 삼촌이 이제 다들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신데 그 삼촌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뭐 낱낱이 밝히진 않겠지만 우주 분야에 나름 이제 자기의 그 꿈과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업을 하셔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주로 엔젤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사실 우주 분야라는 게 수익성을 처음부터 얘기해도 이걸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결국에 그 사람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내가 이 우주 사업에다가 내 돈을 부어야겠다는 생각이 반드시 있어야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도움을 저는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정부 자금을 받아서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정부 자금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 쓰레기는 우주 선진국들이 다 만든 거 아니냐? 미국이나 러시아 뭐 아니면 중국에서 다 만들었는데 우리가 꼭 치워야 되냐? 맞습니다. 그런 거를 질문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걸 누가 책임지느냐? 국가가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거를 뭐 요격했던 다른 국가가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지금은 이제 민간 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기업이 쐈었으면은 기업이 다시 회수를 하거나 기업이 그에 대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아직 논쟁이 많아요. 아직까지 뭐 확정된 건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당연히 기업 쪽으로 넘어올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다 국가 기반의 어떤 우주 개발이었으니까 당연히 국가 간의 국가 간의 위성 충돌이 일어나면은 국가들끼리 서로 타협을 봐서 우리 쌤쌤으로 치고 지나가자 할 수도 있는 거였고 아니면 니네가 책임을 물어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였는데 이제는 어떤 기업들이 각자의 돈을 들여서 쏘았던 게 서로 문제를 일으키면은 그거는 우리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보험 처리하는 거랑 똑같이 서로 간의 어떤 보험이라든지 서로 간의 본인들이 자본으로 뭘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는 자연스럽게 그게 민간에서의 협의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창업 아이템을 그런 쓰레기 폐기로 하고 있으면서도 민간에서 어떻게 하면 저희 제품을 많이 쓸 수 있게 할까라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제품 개발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언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특히 우주 개발 같은 데 있어서는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이거는 국가적으로 국민적인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그 비전에 국민들의 관심을 모아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대한 영향이 있죠. 저는 이제 나로호 1차, 2차 때도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의외로 뭐 댓글이 다는 아니지만 의외로 여론조사나 이런 걸 해봐도 아, 계속 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실패를 하더라도 분명히 여론은 그렇게 형성이 될 거라는 개인적인 기대는 가고 있지만 정부나 아니면 이제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론을 형성하는데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언론이기 때문에 특히 다른 부분에 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예, 우주 개발은 예,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마무리로 이제 우선 일단 박사님께서 이렇게 청년 창업가들에게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죠. 예, 사실 오늘 그 뉴스페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또 얘기를 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남아요. 얼마나 이런 지금 패러다임의 우주개발 시장에서 민간의 역할이든 이런 그 많이 이제 넘어왔는지 이런 그래서 두 분들한테는 추후에 뭐 별도의 자리든 언제든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저는 맨날 이제 정책하다 보니까 나이 많은 분들 제가 오히려 제일 어리고 막 이런 자리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거의 제가 제일 연장자 비슷한 것 같아갖고 근데 굉장히 막 눈빛들이 다 이글이글 막 타갖고 굉장히 에너지를 좀 많이 네.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이렇게 그 참여해주신 대표님들께서 한마디씩 짧게 한마디씩 하신다. 네, 저희가 우주 개발을 하면서 스타트업을 하면서 가장 외롭기도 하고 좀 힘든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면은 많은 대중들의 관심이 부족합니다. 아직 제가 뭔가 우주 분야로 사업을 하겠다 하면은 당연히 잘 몰라주시고 그게 될지 안 될지 생각하기 이전에 일단 그 분야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다양한 여러분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또 친구들을 데려고 오셔서 더 많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 대표님. 사실 우주 분야에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인식인데 여태까지 저희가 좀 저희 스스로를 특별하게 느끼기도 했고 또 반대로 우주 분야가 아직까지 산업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우주라는 게 다른 시장과는 특별한 점들을 너무 우리가 많이 의식하고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하드웨어들의 요구되는 난이도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하드웨어를 산업계에서 생산할 수 있냐 없냐 아니면은 옛날에 다른 기술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기술들이 얼마나 어렵냐 이런 지표들을 따져보면 사실 우주 분야는 지금 충분히 쉬워졌어요.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을 만드는 기술 정도면은 로켓 엔진을 제어하는 가이던스 컴퓨터나 이런 것 정도는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더 이상 옛날에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것만큼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게 로켓 사이언스가 아니니까 이건 쉬운 거라고. 로켓 사이언스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일 텐데 이제 더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최소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스타트업 분야에서는. 그래서 좀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직까지 뭐 정부는 당연히 이제 첨단을 달리는 분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뉴스페이스라는 분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려운 우주가 아니라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첨단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굉장히 멋진 일을 하는 그런 비현실적인 집단이라고만 생각해 주지 마시고 진짜로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또 다른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네,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것이 미래인들의 필수 교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